혹잘 모르시는 분들은 응? 이 노래는 고 김광석 선생님의 곡인데 왜 준수가 부를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인가요? 네, 시간 그게 좀 요즘 많이 떨어져서 네, 재작년에 제가 디셈버라는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그 뮤지컬에서 김광석 선생님의 곡들로 전곡이 이루어진 뮤지컬을 했었는데 그때 또 원래 너무나 팬이었고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정말 전설적인 또 가수 선배님이시지만 또 새삼 이 노래들을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해가면서 불러보니까 너무나 그 가사말이 와닿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어떻게 이런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가사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뭐 꼭 이 노래뿐만 아니라 정말 전곡이 너무나 명곡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나 다시 한번 그분의 대단함을 제가 다시 한번 실로 느꼈고요. 오늘 또 이 겨울의 연말과 또 어울릴 것 같아서 뮤지컬과는 조금 다른 뮤지컬에서는 제가 너무나 오열을 하면서 부르는 정말 거의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뭐 정말 심할 때는 콧물로 풍선을 불면서 네 정말 그때가 제일 당황스러운 거 아세요? 여기 항상 그 뭔가 그 씬에서 되게 이렇게 가까워요. 정말 이렇게 가까운 오케스트라 피트만 빼고 정말 이렇게 가장 가까운데 거의 풍선이 이렇게 불어졌을 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묘기까지 저는 뮤지컬에서 서커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처음에 그 풍선이 불어지고 터졌을 때 저의 정면에서 저의 눈을 마주쳤던 그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다가 되게 당황스럽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래도 뭔가 웃진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그 감정에 빠져서 혹은 또 저를 배려했을 수도 있어요. 저의 감정이 흐트러질까봐 네, 저희 팬분들은 또 저까지 또 저를 배려해 주시는 또 관객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참 당황스러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기로 하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빠지지 않는 시간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좀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이 지니타임이 과연 뭐 하는 시간인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남성분들도 꽤 보이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저희 팬이나 혹은 연말에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보고자 이 티켓을 구하신 또 뭐랄까 아무튼 여성분께 거의 이끌려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네, 무대 위에서 가능한 한에서 네, 세 가지의 소원을 정말 리얼하게 어떤 것도 짜여짐 없이 대본 없이 극본 없이 네 소원을 들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뭔가 그렇죠 항상 뭔가 리허설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리허설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긴장이 되는
너무나 좀 잘 해내야 된다는. 사실 지금이 제일 긴장돼요. 첫 오프닝보다 더 긴장이 되니까.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과 재미난 시간을 가져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할게요. 첫 번째, 오늘은 아쉽게도 돌출이 없어요. 원래 제가 항상 거의 돌출이 있었는데 최대한 관객분들이 네,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네, 돌출을 또 하면은 네, 관객분들이 많이 못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돌출을 없어서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니까 저는 세 가지 이상 절대 안 해요. 아시죠? 진이는 세 가지 이상 소원 안 들어주잖아요. 뭐야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쪽 근방에서 하고 네, 저쪽 근방에 하고 세트에서 마지막 할게요. 네, 그거래. 그래요. 그거 뭐야. 그거 예. 그 그림이 왜 알겠어요. 저는 네, 오늘 또 산타의 마음으로 네. 사실 이것도 좀 두 개 부서 한 거 아니야? 오늘 세 개만 할 거예요. 머리를 너무 올려놔가지고 노래를 소원으로 하셨는데 이거를 부르는 게 소원이에요? 네? 캐롤이면 캐롤이지 메들리는 뭐예요? 캐롤송이 줄지어 있는 거야. 어떻게 되나 한국어 뭘 부를까 하고 있나 갑자기 캐롤 메들리요. 그러면 네, 캐롤은 같이 부를까요? 여러분 저는 관객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하는 제가 지향하는 공연입니다. 아니 어떠한 공연에서는 같이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같이 하자니까 아니요? 뭐야 같이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같이 하면은 이쪽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 표정들이 안 좋아. 우선은 뭐 내가 정말 알지 모르겠네. 있는 사이로 세뇌를 타도 기분 이게 소원이야? 삼계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난 맞추니 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다시 헤이 다시 하자. 아니 같이 안 해도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있는 사이로 삶애를 타고 들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 아니 아직!
와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세 번 안에 가자. 나 이거 말이 안 되면 나 이거 끊고 넘어간다. 함께 만들어가는 중이야. 여러분들도 긴장을 해야 돼. 보니까 나만 긴장을 해. 같이 긴장할 수 있는 공연. 요즘 좀 너무 막 나가나? 맡겨도 돼. 그래.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정이 울려서 장난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춤추선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춤추선에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내가 한 번만 더, 한 번만, 오케이. 지금 혹시 남성분들도 꽤 계신데요. 네. 같이 네, 호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오늘 그 약간 그 피터팬 중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내가 피터팬이 된 마냐? 네, 정말 10대로 돌아가서 네. 근데 여기 정말 얼굴도 다 10대야. 제가 자 대충 아시죠? 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꽁만 해야 돼. 딱 꽁 꽁. 자 모두가 긴장하는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파.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맞아. 손이 꽁꽁꽁 같이 해주는 거야. 꽁, 오케이? We understand? 자 꽁꽁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자 갑시다. 그렇게 인성이 좋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손이 꽁꽁꽁이 끝내지. 손이 꽁꽁꽁 손이 꽁꽁꽁 꽁꽁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 3세번 마지막. 아 이게 되게 어렵네. 어려운 게 아닌데 꽁 가사만. 이제 제가 임시코 발라드 콘서트를 자리지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아직 음악적으로 완벽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팬분들도 더불어 음악적으로 뭔가 더 나아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 이 콘서트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화성악을 미리 한 달 전부터 공지를 해서 이 회관 안에서 아카펠라를 한번
그 음치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음치는 뭔가 좀, 아, 뭔가 좀, 아, 힘든데.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손이 시려워. 팔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꽝꽝꽝. 팔이 꽝꽝꽝. 겨울바람 때문에. 내 말 틀라고! 어디서 이 바람은 시작됐는지. 산 너머인지. 다시 가자. 산 너머인지 부터. 그런 거 없어요. 이러지. 산 너머인지 바다 건너인지. 아니 내가 틀렸나? 불러봐 주세요. 이거 오케이 렛츠고. 손이 시려워. 팔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팔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Thank you.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네요. 뭔가 이렇게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시아의 콘서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안녕하세요 형님. 코엑스 때부터 형님 콘서트 다닌 89년생 동생입니다. 그 동안에 여성 팬 위주 선곡에 지쳐서 얘도 언제 제가 지쳤어? 여성 팬 위주 선곡에 지쳐 제가 남팬 대표로 나서봅니다. 버즈 노래 3개를 준비했습니다. 남팬들을 위해 꼭 불러주세요. 근데 난 정말 버즈분들 예전에 같이 데뷔가 비슷했어요. 저희가 허그 한참 불렀을 때 비슷한 시기에 저희보다 한 1-2주 빨랐나? 그 정도. 아무튼 되게 가까웠었고 또 스타일리스트도 같은 스타일리스트였기 때문에 되게 가깝게 정말 뭐 지냈었는데 근데 남성분들 버즈 노래 좋아하더라고요. 난 별로 그 아는 노래가 없어요. 근데 혹시 안 다쳐도 자 안 다쳐도 불러본 적이 없어. 어, 근데 제목이 대박이야. 맨 처음에 제목이 뭔지 알아? 남자를 몰라. 진짜? 이런 노래가 있어? 어떻게 야, 저 아는 가사가 있는지, 아는 제목인 줄 알아.
가시가 있고 딱 겁쟁이가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데 남자를 보려면 정말 나도 모르겠고 정말 이거는 아예 겁쟁이가 이게 어떻게 했었죠? 진짜 들어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뭐가?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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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연습되지 않은 것들을 갑자기 아니 너무 죄송해 내가 이거를 내가 진짜로 어떻게 되지 이거를? 어? 아 인스타에 우리 내가 한 소절 불러서 올릴게요. 좀 듣고 진짜 내가 미안해요. 남성 프로듀서 제가 여기 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두 번째를 다시 할게요. 보시다시피 정말 이렇게 리얼한 네. 분홍색 왜 이렇게 조용해요? 리얼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뭐 불렀던 곡이나 뭐 예전에 뭐 8년 전에 불렀던 곡 약간 이런 느낌 혹은 내가 어떤 방송에서 혹은 내가 뭐 콧노래로 불렀던 노래 뭐 약간 뭐 이런 어느 정도 출처가 있었고 어떤 그 연유가 사정이 있었는데 이게 잠깐만 물론 이것도 아예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와
메리꼬가 있고요. 근데 영어 들어보기 마치 불러본 적이 없어. 나 오늘 어떡하지? 진이가 안 되고 있어요. 나 정말 나 6년 만인 거 알죠? 나 6년 만에 너무 심해. 아 정말 너 아는 거면 모르겠는데 내 진짜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진짜 진짜 이거는 기적을 바래야 돼. 모르는 걸 할 수 없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예 그걸 할게요. 이게 뮤지컬 럼브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콘서트는 작년에 비해서 뮤지컬 럼브가 그렇게 많이 준비한 편은 아니라서 뮤지컬 넘버를 부르겠습니다. 부를게요, 부를게요. 드라큘라 쪽이 듣고 싶어요? 엘리자베 쪽이 듣고 싶어요? 나는 나만의 것. 이거는 사실 저의 곡, 저의 넘버가 아니에요. 무슨 엘리자벳이라는 뮤지컬에 나온 넘버지만 엘리자벳이 부르는 곡이고 저는 죽음이라는 역할을 했었어서 공연에서 부르진 않았었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곡입니다. 나는 나만의 것이라는 곡을 그러면 그냥 무반주로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난 싫어 이런 삶 새창 속의 새처럼 난 싫어 이런 삶 인형 같은 내 모습 난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야 내 주인은 나야 아찔한 외줄 위를 걷기를 눈부신 들판을 말 타고 달리기를 난 상관없어 위험해도 그거 내 몫이야 죽음이 불렀던 그림자는 길어지고 아, 너무 오랜만에 부른다 자 드디어 때가 왔어 긴 침묵을 끝낼 시간 그래 넌 나를 알지 기억나 네가 어릴 때 우리 다시
다시 만날 거란 그 약속, 그 약속을. 오, 난 널 잊은 적 없어. 내 친구 암흑 속에서 나는 너를 찾곤 했지. 내가 여기 왔어. 길어지는 그림자, 인간은 절대 볼 수 없지. 망설일 시간 없어. 지나치고 후회만 할 뿐. 세상을 덮는 어둠, 세상의 종말 그 끝에 서 있네. 끝났습니다. 아, 세 번째 제가 그냥 알겠어요. 오케이, 맞아. 저는 이 두 번째가 끝났다는 얘기였는데, 오, 세 번째 끝났다는 줄 알고 앞에서 여기 계신 분이, 오, 손이 안 보여. 끝났습니다. 아, 두 번째 곡이, 네. 이제 마지막. 근데 나는 대충 어떤 게 직감이 안 오고 막 가려져 있잖아.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날 꼭 뽑아주세요. 너무 이러잖아. 무서워. 알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되게 받기 쉬워진다, 갑자기. 지금 안을 살짝 봤는데. 성을 모르고 여성분들만을 위한 그런 세트를 썼다. 이거는 남성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힘든 잘생기지 않았다니까요. 저 큰일 날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뭐야, 너 또? 주의사항, 이게 잘생김 선언문이라는 거고. 주의사항. 선언문 난독 중 선언문 본문 이외에 감탄사 혹은 못하겠다는 거부의사가 터져나올 경우 선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난독하시오. 선언문을 완독하고 날짜와 미남 대표 김준수를 읽기 전에 나는 잘생겼다 상창을 실시해주세요. 추신이 재미나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너무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겨서 써는 사람. 부끄러워 마시고 당당하게 읽어주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해볼게요. 그럼 이 마지막을 잘생긴 선언문으로 난 잘생겼다.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갑자기 어떠한 한 저희 안티팬이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나는 쟤 미쳤구나.
자신 있게. 네. 그 남성 분들은 네, 죄송하고요. 잘생김 소년분 세계 최고 미남 성명 김준수 1986년 12월 15일생 출생 나 김준수는 왜? 뭐? 아 지금 이것도 안 된다고? 진정해! 아니 아가 거부의사를 정도 그랬잖아. 이것도 안 된다고? 정말 진지하게? 네! 아니 꼭 그렇게까지 진지해? 무슨 뭐 어디 전쟁 나가요? 알겠어요. 아 솔직히 약간 희죽희죽 정도는 내가 너무 얼척이 없어서 잘생긴 선언문 아, 벌써 웃긴다 어떡하지? 오케이 진짜 큰일났다 끝났어 잘생김 선언문 세계 최고 미남 성명 김준수 1986년 12월 15일생 출생 나 김준수는 2015 시아 발라드의 뮤지컬 콘서트 미드 오케스트라 볼륨 4를 맞이하여 본인이 잘생겼음을 엄숙히 인정하는 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나 김준수는 눈이 잘생 이제 하나부터 다시 할게 이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읽어봐요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 발언이 이거 정말 자신감 있게 이걸 끝으로 나와 진이됨을 이 엄마를 나의 잘생김을 인정하라는 잘생김 선언문 세계 최고 미남 성명 김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죠 맞아 원래 내 자식은 뽑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네, 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잘생김 선언문 세계 최고 미남 성명 김준수 1986년 12월 15일생 출생 나 김준수는 2015 시아 발라드의 뮤지컬 콘서트 위드 오케스트라 볼륨 4를 맞이하여 본인이 잘생겼음을 엄숙히 인정하는 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나 김준수는 눈이 잘생겼다 하나 나 김준수는 코도 잘생겼다 하나 나 김준수는 입도 잘생겼다 하나 나 김준수는 그냥 다 잘생겼다 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솔직히 나 김준수는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잘생겼고 귀엽고 예쁘고 멋지며 섹시하다 이에 따라 나 김준수는 선서 이후에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외모 전혀 잘생기지 않았다는 등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일절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나 김준수가 타고난 잘생긴 외모와 독보적인 매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진짜 잘생김을 엄숙히 선서한다. 2015 12월 29일 미남 대표 김준수 아무튼 네 감사드리고요 그 여러분들이 저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시려고 준비한 거는 잘 알겠습니다
뭐였지? 만세 삼촌. 뭐라고? 나는 잘생겼다? 세 번?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네, 뭐, 네, 뭐 기분은 좋네요. 근데 저는 뭐 잘생겼다. 그래, 제가 조금 네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네 칭찬을 한다면 잘생긴 거는 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잘생긴 거 그 정말 요즘 아이돌 정말 그 혹은 뭐 영화 배우분들 있잖아요. 그런 선이 굵은 정말 그런 제가 그런 얼굴을 잘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랄까 이제 그런 얼굴을 제가 조금 이제 얘기한다면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네, 약간 나보다 더 때로 이뻐 보이고 뭔가 좀 나를 주눅들게 하는 여성분들은 그런 걸 원치 않는데요. 보기에도 좋지만 나를 좀 이렇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남성상의 딱 그게 저예요. 딱 그 가운데 여성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하지만 볼만한 그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게 알겠어요. 네, 진지탐이 이대로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어쿠스틱 이런 시간을 준비했는데 우선 김문정 음악 감독님과 우리 푸 기타 형님 2년 연속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김문정 음악 감독님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뮤지컬 음악 감독님이시고요. 사실 이 무대에 작년에도 너무나 섭외할 때 사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올해 역시도 너무나 바쁘신 분이시라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달콤한 말들로 네, 너무나 네, 또 흔쾌히 이번에도 또 함께 해주셨고요. 같이 함께한 저의 첫 초연은 아니죠. 엘리자벳, 모차르트 재연부터 저와 함께 해주셨고요. 뭐 그 외에 뭐 엘리자벳 혹은 뭐 여러 가지 데스노트 정말 함께 저와 뮤지컬을 주신 최고의 음악 감독님이시고요. 또 이 푸 형은요, 그 처음에 저희와 함께 했던 게 엘리자벳이었죠. 엘리자벳의 그 마지막 춤에 그 등장할 때 항상 나오는 그 기타 연주 맞죠? 해주셨던 그 장본입니다. 그 오케스트라 때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겠지만 항상 그 저와 함께 호흡을 해주셨던 저희 첫 등장을 알려주셨던 멋있게 네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은 이제 프로 오케스트라가 아닌 약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 재즈바에 와서 노래를 들으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불러드릴 곡은 뭐랄까 여러분들이 각자 떠나보낸 혹은 이별한 물론 좀 이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이별이 있잖아요. 물론 너무나 우리의 관계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주위 환경에 있어서 혹은 뭐 원거리 뭐 연애라던가 혹은 뭐 주위가 뭐 반대 아무 여러 가지 정말 사랑도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이별할 때도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헤어지잖아요. 그 이별한 그 사람을 지금 각자 마음속에 한 분씩은 적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결혼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막 자신감 있게 네. 그런 사람을 각자가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더 맛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르겠습니다. 오늘따라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